안녕하세요. 피아니스트 진강호입니다. 이 영상에서는 슈만의 크라이슬레리아나의 첫 번째 곡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. 이 곡이 첫 번째 곡 특히 아주 어렵죠. 음표도 많고 곡도 빨리 쳐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기교적으로 들리기가 쉬운데 이 영상에서는 제가 한번 어떻게 하면 음악적으로 더 들릴 수 있을까에 대해 얘기를 해볼게요. 우선 음표가 아주 많으니까 제가 이 화성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 화음이 되는 음들만 따로 떼서 한번 쳐볼게요. 처음부터. 음악적 긴장감이 어떻게 흐르는지가 더 선명하게 보이죠. 그리고 중간에 보면 이 A 메이저가 나오죠. A 메이저는 이 원조 D 마이너의 다머넌트, 그러니까 반중지가 만들어졌죠. 그다음에 이제 끝은 또 마이너로 나왔죠. 반중지는 음악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죠? 첫 번째 프레이즈와 두 번째 프레이즈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쉼표와 같은 역할을 해요.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 뒤에가 이제 연결이 되겠죠. 그리고 슈만이 친절하게도 이거를 잡고 있으라고 점 4분음 표로 왼손을 주셨네요. 순표를 지키면 뭐가 좋냐면 굉장히 음악이 논리적으로 들리고 또 매력적으로까지 들릴 수 있게 돼요. 듣는 사람이 아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구나 라고 더 들을 수 있게 되겠죠. 화성만 이렇게 따로 쳐보지 않은 분들은 꼭 반드시 쳐보라고 저는 권유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는 귀가 이 화성 듣는 데 익숙해지면 빨리 치더라도 귀가 이걸 듣게 돼 있어요. 실수가 많았네요. 이제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기 왼손 멜로디가 나오는데 웬만하면 이거를 손가락 번호로 연결해서 저는 1, 2, 1, 2로 쓰거나 아니면 1, 2, 1, 2가 괜찮을 것 같네요. 중요한 거는 손가락 번호도 그렇지만 이 하이라는 진행이 이 왼손 이 진행 이 라인이 잘 들려야 된다는 거. 그리고 그 진행은 거의 여기 A라서부터 시작된다고 보셔도 돼요. 여기 A. 왼손만 따로 치면 베토벤 누구나 다 알겠지만 여기가 2도의 플랫 2도. 그래서 굉장히 확 이제 분위기가 변하는데 여기 슈만이 그렇게 썼네요. 그래서 굉장히 이 격정적인 부분에 약간 스윗한 부분이 들어가게 돼요.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만약 연주한다고 하면 조금 더
스윗한 기분을 가지고 오히려 에스퍼르잔토는 크기로 나타내기보다 오히려 들음으로써 이 화성 변화를 더 들으려고만 노력해도 이 표현이 될 것 같아요.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죠. 여기서 이 부분 이 화성을 더 잘 듣고 넘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냥 손가락으로 갑자기 B 플랫 메이저가 됐습니다. B 플랫 메이저는 굉장히 고귀하고 노블하고 따뜻한 화성이에요. 그래서 이 두 음들이 멜로디가 되는데
다시 되돌아가죠. 그래서 이 화성 페달 들으면서 가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. 이 올라가는 라인을 조금 더 부각시켜줘서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크게 치라는 게 아니라 좀 더 눌러서 쳐서 듣고 싶은 만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시간적으로 약간 여유를 둬서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죠. 첫 번째는, 두 번째는 시퀀스가 나왔네요. 첫 번째는 요거였고, 두 번째는 좀 더 낮아졌죠? 그 시작되는 화음이. 그래서 첫 번째가 만약에 3으로 시작했다면 두 번째는 약간 2로 시작되는 기분. 좀 더 약간 더 연하게 또는 더 작게. 대신에 더 높이 올라가죠. 이렇게 나왔는데 두 번째는 이 진행은 또 처음이죠. 이 진행을 더 잘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살게 돼요. 어떤가요? 도움이 되셨나요? 도움이 되셨으면 라이크와 구독 눌러주는 거 잊지 않기. 아, 장난이고요. 그 화성을 좀 더 잘 들으라고 조금 많이 강조를 하고 싶네요. 왜냐하면 제가 곡 치는 학생들을 많이 들어봤는데 상당수가 화성이 안 들리는 경우가 많았어요. 그래서 그 좀 아쉬웠는데 입시는 특히나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을 빨리 잘 굴리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색채감을 가지고 그리고 그 색채 안에서 있는 느낌을 더 가지고 치면 훨씬 더 음악이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. 그거는 많이 들어본 사람, 콩쿨 가서 많은 사람이 치는 걸 들어보면 빨리 치는 건 생각보다 귀에 잘 안 들어와요. 그래서 그 화성적 색채감을 가지고 맛깔스럽게 각 그 화음이 가지고 있는 느낌을 살려서 치는 게 훨씬 더 음악이 산다라는 걸 좀 강조드리면서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. 안녕!